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앞에서 보면 1층, 단층으로 보이고요. 뒤에서 보면 3층 집입니다. 정말 잘생긴, 멋진 남성 같은 웅장한 느낌이 나는 그런 집입니다. 뒷마당이 정말 넓고요. 뒤에는 산은 아니지만 산처럼 나무들이 둘러싸여 있는 샌디 스프링스에 있는 집입니다. 샌디 스프링스 좀 낯선 분들도 계시죠? 제가 살고 있는 피치트리 코널스 왼쪽이고요. 잔스클리카도 멀지 않습니다. 풀톤 카운티에 속하고요. 애틀란타 다운타운 가시기에 편리한 교통 위치고요. 하이웨이 400번 타기도 가깝고 마리에타도 가깝습니다. 그쪽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 또는 직장이 없어도 여기서 쇼핑센터도 가깝고 은퇴 생활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에서 에이전트로 일하게 된 애틀맘입니다. 아직은 좀 쑥스럽습니다. 제가 어제 첫 에이전트로서 전화를 받았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애틀란타로 오실 분인데요. 애틀맘의 영상을 보고 저와 함께 집을 찾고 싶다고 연락을 주셔서 얼마나 제가 기쁘고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더 열심히 집 찾아보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집은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집 안 내부도 왠지 남성적인 분위기가 풍기게 리모델링이 된 집입니다. 옛날 그대로 모습을 지니고 있는 정말 잘생긴, 저는 이 표현밖에 못 쓰겠어요. 집 내부도 아주 남성스럽게 잘생긴 그런 집입니다. 같이 보시죠. 오, 와, 여기가 다이닝룸으로 써도 되고 거실로 써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부엌을 보기 전에 이 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와, 뭐야 이거. 진짜 넓어요. 이 집 경계는 저 어딘가일 것 같긴 한데 저 집하고 이 집의 경계겠죠. 저기 강이라고 해야 되나? 물이 흐르는 거기가 경계일 것 같아요. 뷰 너무 예쁘죠? 크릭도 있고. 이 도대체 경계가 저 강물 있는 데인가요? 원하시면 수영장도. 수영장 파도 될 것 같아. 완전 프라이빗한 수영장 산 속에 있는 리조트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 뭐 사슴, 다람쥐. 저기 또 앉아서 노는 데도 만들어져 있어. 저기. 너무 예쁘죠? 뷰티풀. 와, 진짜 너무 예뻐요. 천장도 보세요. 천장도 너무 예쁘죠? 리얼 우드로. 진짜. 그러네. 여기는 아마 확장 공사를 한 것 같아. 오리지널리 댁이었는데 빌트아웃 돼가지고 익스텐션 했어.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놓고 여기도 원목인데 되게 고급스러워요. 옛날 비싼 원목으로 돼 있어서 지금 봐도 너무 좋아요. 옛날 거 싸구려는 되게 안 좋은데 이거는 너무 좋은데? 이걸 보시면 진짜 하드웨어 나오잖아. 아, 그러네. 저 이것도 하드웨어. 너무 좋아요. 쇠로 안 돼 있고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저 너무 좋아요. 부엌은 옛날 스타일인데요. 그런데도 되게 분위기 있고 캐비닛들도 오래되었는데 아주 두꺼운 좋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도 뷰가 너무 좋고요. 이 집은 정말 뷰 맛집입니다. 2층에 올라오자마자 안방에 아주 멋있는 호랑이가 누워있네. 방이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거실처럼 여기 하나 공간이 있고 저쪽에 여기다 소파 놓으면 저기다 침대 있고 이렇게 분리된 공간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보 하면서 자긴 거기서 자, 난 여기서 책 읽을게. 나 여기서 놀고 나 여기서 운동할 테니까 거기서 잠자 이러면서 여기서 운동해도 되고 소파를 놓고 티테이블 가져도 되고. 아, 진짜 밑에 층에서 보는 뷰도 좋은데 안방 여기 밖에 보이는 뷰가 너무 예쁘다. 여기도 강아지 키우나 보다. 여기서도 너무 예뻐요. 밑에가. 와, 정말 뷰가 끝내준다. 리조트 산장원 느낌. 안방 침대에 있는 것도 넓은데 이렇게 거실 같은 공간이 있는 게 너무 좋다. 그쵸. 그리고 화장실은 이것도 뭐 좋다. 그쵸. 세면대 따로 있고 이거 옷장 큰 편이네. 그쵸.
이 정도면 워킹 크루젯. 옛날 집인데도 옷장이 엄청 넓어요. 안방 외에도 세 개의 방과 또 세 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화려하게 업그레이드가 된 건 아니고요. 기존 옛날 모습에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서 크게 손댈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창틀도 제가 좋아하는 비싼 나무로 된 창틀로 되어 있어서 이런 것도 손댈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정말 단단하게 구성된 또 미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오래된 전통 트레디셔널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가족이 살다가 자제분들이 다 떠나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방들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깨끗했습니다. 이게 세탁실이 되게 재밌어. 이렇게 창문도 있고 여기 이렇게 경사지게 해가지고 여기서 빨래 개고 여기다 옷걸이 걸어놓을 수도 있고 좋은데요? 스카이라이트. 그러니까 여기도 너무 재밌어. 위도 고급스러운 걸로 했어. 코리안. 근데 좋네요. 여기 풀베스 지하에 이 정도면 뭐 좋네. 저쪽에는 보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실로 써도 되고 여긴 지금 운동실로 쓰고 계시는 곳이에요. 이리로 나가면 또 새로운 대기 있어. 오구야. 와, 일로 해서 이러고 나가는구나. 와, 진짜 넓다. 주변 집들이 다 좋은데요. 집 너무 주변 집도 좋고 이 집도 좋고 전망이 진짜 뒤가 너무 좋아요. 이 집은 뒤에서 봤을 때 3층인 것처럼 지하가 다른 집 1층처럼 밝고 아주 커다란 거실, 그리고 또 독립된 부엌이 이렇게 따로 있어서 좋았어요. 가전제품은 조금 오래된 거라 낡아 보이긴 하는데요. 싱크대는 그 당시에 아주 좋은 걸로 맞춘 것 같아요. 아주 튼튼하고 좋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커다란 방도 있고 별도의 세탁실도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영상에서 이 집이 좀 낡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조명 탓이에요. 조명을 교체하지 않아서 옛날 그대로의 조명, 미국 분들이 좋아하는 어두운 조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실물보다 이 영상이 되게 좀 어둡고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집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집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집은 앞에서 보기에는 1층으로 조금 작아 보이는 집인데요. 옆 뒤에서 보시면 정말 웅장하고 커다란, 그리고 이렇게 지지대 부분이 다 돌로 돼서 아주 튼튼하고 건실한 집입니다. 오래오래 내가 살고 가꾸기에 아주 좋은 그런 집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애틀란타에서 사시고 계시는 분들 또는 타주에서 이사 오시고 싶으신 분들 애틀맘을 통해서 좋은 집 소개받으시고 또 오래오래 애틀란타에서 함께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시원시원하니 되게 잘생긴 집이에요. 그렇죠? 저기 봐. 그네. 되게 잘생긴 집이네. 3층 집으로. 네. 여기 공간도 마당도 넓고 그것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오리지널리 여기가 험난한 분위기였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해놓은 분위기가 아니라 너무 깔끔하게 제대로 잘 해놓으셨어. 좋은 자재들을로. 뒤에 이 나무 해놓은 거 봐. 세상에. 진짜 신경 많이 쓰셨다.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매치만 시킨다고. 그치. 이렇게 다른 폭으로 넣으니까. 운치 있게 참 잘 해놓으셨네요. 여기서 뭐 여기 저기 뭐 하나 쳐놓으면 족구나 농구 해도 될까? 엄청 넓어. 수영장 짜리네. 딱 그러네. 폭포 흐르는 수영장 짜리네.